안녕하세요. LS 트랙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T6 DCT 모델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랑 같이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NH 사업 추진팀의 김천수입니다. DCT 모델은 T5 130 그리고 T6 155180 모델을 런칭을 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나오는 족족 전량 매진되었고 지금 대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DCT, 이게 뭔가요? 네, DCT란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약자로 두 개의 클러치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변속하는 최신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CVT 자동 변속과 EC 모델, 세미 파워 시프트 모델에 비해서 이 DCT 모델만의 차별화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CVT 모델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사용감과 편의성은 유사하지만 기계 효율이 우수합니다. EC 모델과 비교하자면 EC 모델에는 속도 단절 구간이 생기지만 DCT 모델에서는 속도 단절 구간이 없고 EC 모델보다 변속 충격이 훨씬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장점만 해도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세세하게 DCT 모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LED 작업등이 좀 눈에 띄는데요. 총 12개의 LED 작업등이 장착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무려 2000 루멘스의 작업등이 전방 후드 쪽 4개, 그램레일 쪽 2개, 후방 후드 쪽 4개, C필러 쪽 2개, 총 1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베일러 시즌에는 보통 20시간 이상 작업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작업등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어서 야간 작업성, 시인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앞쪽으로 와보시면요. 전방 히치와 PTO가 장착이 돼 있어요. 요 옵션들은 언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인지요? 네, 주로 디스크 모어와 컨디셔너를 사용할 때 이 옵션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좌석에 앉아서 정면을 보시면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요 전방 히치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요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네, 스탠다드 옵션을 선택하면 0.6톤의 웨이트가 장착됩니다. 적절한 무게 덕분에 조향 성능은 물론 견인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쟁기 작업에서도 탁월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타이어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요 저희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앞 타이어 수치는 16.9에 28, 그리고 뒤 타이어는 20.8에 38 크기의 타이어를 부착을 했습니다. 네, 타이어는 시장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리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트랙터 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트랙터의 후방을 딱 보면 유압 성능부터 생각이 나요. 저희 DCT 모델 같은 경우는 론센싱 유압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굉장히 작업 효율을 높였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트랙터는 분당 150LPM의 대용량 가변형 피스톤 펌프가 적용되었고 로드센싱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로드센싱의 장점은 작업기에서 필요한 유량만큼 트랙터에서 유량을 공급합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동력 손실과 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연속 작업을 장시간 동안 하면 열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으로 작업을 하시면 열 발생 없이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상부링크는 실린더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린더 타입이 아니네요. 네, 이 모델은 샘플 모델로 현재 들어오고 있는 양산품 모델부터는 유압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버튼을 눌러서 유압 실린더를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요 외부 제어 버튼가 왼쪽이랑 오른쪽에 각각 있어서 작업기 찰부착하기에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모트 밸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모트 밸브는 전자식 내쌍으로 어떠한 작업기에도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트 밸브 우측에는 파워 비욘드가 있어 로드 센싱 기능이 필요한 작업기에도 충분한 유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엔진부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요. 오우. 네.